근데 너무 맛있노 이거. 이거 개안네요. 시급은 41불이 찍히거든요. 주에 총 벌었던 게 2000까지는 아니고 한 1600 정도 벌었어.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요즘에 좀 바빠가지고 영상을 못 올리게 됐었는데 지금 이 퇴근을 함으로써 저는 백수가 돼요. 그래서 오늘 백수 기념으로 영상을 올리고 시티 가서 제가 하고 싶은 말들 그리고 제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씻고 아침 먹고 이제 헬스장 가려고. 한 시간 운동하고 도라이드 가서 빅맥 먹고 밸런스 가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맥주를 잘 모르는데 페일? 에일? 뭐 그거 하나 시켰어요. 한 잔에 $8.5고 맥주가 다 거기서 거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마시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제가 영상을 못 올린 이유가 그냥 좀 바빠가지고 그랬어요. 일을 한다고 좀 많이 바빴거든요.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말을 했죠. 다음 영상에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말을 한다고. 제가 했던 일은 청소고요. 청소도 이게 종류가 좀 있어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잠시 발을 아주 살짝 담갔다 뺀 사람으로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커머셜 청소하고 그냥 상업적인 거 하고 가정용 청소 이렇게 두 개. 근데 저는 이거 두 개를 다 했어요. 물론 뭐 카페 청소나 특수한 장비를 써서 특수한 곳을 청소하는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거 구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청소는 커머셜 그리고 홈 청소 이렇게 두 가지고 커머셜 청소부터 말하자면 그냥 펍이나 카페, 레스토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오피스하고 이 정도고 저는 아침에 펍 청소했고 저녁에는 오피스 청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실 청소죠. 보통 이거는 사람이 없는 시간에 청소를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했던 펍은 주중에는 6시 반에 일을 시작을 하고 주말에는 5시에 시작을 해요. 좀 이르죠 시간대가. 그래서 이거 일어나는 게 좀 빡세요. 반면에 오피스 청소는 저녁에 시작을 해요. 5시 45분쯤에 시작을 했어요. 사이트마다 다르겠지만 사람이 없는 시간대에 청소를 하고요. 시급은 제일 중요하잖아요. 시급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제가 공식적으로 그 받았던 시급은 20불대 후반이에요. 제가 여기서 공식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좀 있어요. 이 표현을 왜 썼냐. 이게 청소라는 그 잡이 이 특수한 그게 있어. 내가 봤을 때 빨리 하면 가요. 빨리 하면 가. 무슨 뜻이냐. 나는 분명 6시 반에 일을 시작을 했고 나한테 페이 주는 사람이 나한테 9시 반까지 페이를 줘요. 그러니까 3시간치를 페이를 해줘 내한테. 하지만 나는 2시간 안에 끝내요. 그리고 집에 가. 그러면 나는 실질적으로 3시간 왔다. 실질적으로 내가 일하는 시간은 2시간밖에 안 되는데 3시간 페이를 해주잖아. 그러면 개이득이잖아. 이런 게 있어요. 물론 모든 그게 이렇진 않아. 근데 나는 정말 운이 좋게도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매니저.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2시간 반 일을 해. 그러면 페이를 그냥 계산 줘야 볼게요. 내가 하루에 펍 청소하고 저녁에 오피스 청소 이거 두 개를 같이 하는데 총 걸리는 시간이 3시간이에요. 진짜 넉넉하게 잡아서 3시간. 진짜 넉넉하게. 근데 제가 페이를 얼마 받냐? 125달러를 받았어요. 125 나누기 3하면 41불이 찍히거든요. 물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 아니 그 3시간밖에 일을 안 한다고? 그돈 가지고 뭐 어떻게 해요?
그 시급 자체가 41불이 높게 생각할 수 있지만 왔다 갔다 하는 시간하고 그 투잡이니까 중간에 공백 시간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맞아요. 그거를 잘 따져봐야 돼. 하지만 내가 했던 펍 청소, 아침에 했던 거는 우리 집에서 차 타고 5분 거리에 시속 50km로 5분이고요. 저녁에 했던 그 청소 잡은 우리 집에서 진짜 한 졸라 설렁설렁하게 걸어도 5분 걸려. 제가 스쿠터를 타거든요. 스쿠터 타면 2분 컷, 자동차 타면 1분 컷. 우리 집 앞에서 출퇴근했으니까 저는 이거에 좀 논외겠죠. 생각보다 많이 받죠. 아 물론 이건 ABN이에요. TFN이 아니라서 뭐 연금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일단 ABN으로 41점 얼마? 그거 만족을 해요. 진짜 만족을 해. 일도 아까 말했듯이 졸라 꿀이에요. 졸라 꿀. 물론 단점이 있어요. 이게 펍 청소라는 게 주 7일을 일을 해야 돼. 이게 제가 영상을 못 찍었던 가장 큰 이유예요. 주 7일을 일해. 주말에는 5시에 시작을 해요. 일을. 그러면 최소 30분 전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암만 우리 집 앞이라도. 나 뭐 하나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얼굴도 좀 씻고 양치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그게 좀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어. 지금은 뭐 오늘부로 그만두게 됐지만 이게 좀 힘들었고. 두 번째, 홈 청소. 아 솔직히 이게 대박이야. 이 41.6불 이거 그냥 갖다 버리는 그건 아니지만 도메스틱 클리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가정에 방문을 해서 청소를 하는 건데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이게 진짜 대박. 그러니까 41.6불 이거 홈 청소 제가 받았던 시급이잖아요. 이거 안 받아도 돼. 이거 안 해도 돼. 홈 청소하는 게 훨씬 나아요. 물론 뭐 리스크도 있고 사람에 따라 이게 생각하는 게 다르겠지만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거 맛있노 이거? 맛있어요. 맛있어. 일단 홈 청소 진짜 간단하게 설명부터 시작을 하자면 집에 가서 청소해주는 거예요. 여기 호주는 한국과 다르게 주택이 많아요. 아파트도 뭐 많긴 하지만 도심 지역에는 보통은 다 주택이고 2층 집 많아요. 그리고 마당이 다 있어요. 거의 발코니도 있고. 아 졸라 넓어.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청소를 혼자 못해. 일주일에 한 번 하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돈을 받고 해야 될 정도로 좀 빡세요. 혼자 하려면. 그래서 돈을 주고 사람한테 집 좀 청소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저 같은 사람한테. 근데 이게 페이가 졸라 세요. 졸라 세. 아무래도 이게 가정집을 방문을 하다 보니까 방문하는 그 비용 있잖아.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도 책정을 해야 되고 거리도 책정을 해야 되고 또 장비 같은 거 이런 것도 청소하는 사람이 들고 가요. 이런 것도 요금에다가 다 포함을 시켜야 돼. 그래서 비싸요 진짜. 제가 평수 개념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2층 하우스 기준으로 방이 한 5개, 화장실이 한 3개 있는 집 기준으로 한 140불 정도 페이를 해줘요. 근데 이거를 제 기준으로는 2시간 반 만에 끝내. 그러면 140 나누기 2.5 하면 시급이 56불 나와. 아 물론 제가 이거 방 6개는 좀 에바거든요. 방 한 4.5개 정도, 화장실 크다란 거 2개하고 작은 거 하나 이렇게 기준을 잡자면 140, 아, 좀 낮게 잡아도 130불 페이를 받는다. 저는 130 받거든요. 130 나누기 2.5 그러면 52불이 나와 시급이. 그럼 뭐 3시간 페이를 한다 해도 43불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그 커머셜 청소와 다르게 시간도 그렇게 딱 정해진 것도 아니고 좀 자유로워. 물론 깐깐한 고객들이 있기는 해요. 물론 제 고객은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간혹가다 있어요. 그러면 좀 빡신 거고. 근데 커머셜 청소보다는 덜 빡세. 물론 뭐 뿌르거나 하면 바로 변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안 좋은 점이 있긴 하지만 여튼 노하우가 좀 있는 사람이 홈 청소를 가잖아요. 하루에 진짜 400은 그냥 벌어. 400달러. 물론 이거는 단점도 좀 많아요. 내가 직접 컨택을 해야 되고 커머셜 청소와 다르게 아까 말했듯이 뭐 뿌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변상을 해야 돼. 또 이게 유동적이야. 이 스케줄이 정말 그냥 플렉서블해. 고객들이 아 나 오늘 아파 그러면 아 그래 오늘 뭐 다음에 갈게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정말 유동적이고 좀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정말 좋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이것도 사람마다 달라요. 누구는 뭐 별로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일을 하다가 습진이 걸리더라고요. 좀 심하게 걸렸어요. 그래서 일을 쉴 정도로 심하게 걸려서 병원에도 갔어. 뭐 저처럼 이런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홈 청소하고 펍 오피스 청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에 총 벌었던 게 2000까지는 아니고 한 1900 정도 벌었어요. 홈 청소를 하려고 제가 차를 샀는데 3주 만에 뽑았어요. 3주 만에. 싼 차를 샀기 때문에 좀 빨리 뽑았죠. 뭐 하여튼 제가 했던 일은 청소고 또 저보다 경력이 많거나 더 많이 아시는 분이 이 영상을 보면 뭐 이거 그냥 몇 개월밖에 안 했는데
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경험한 거고 내가 느낀 거고 그냥 졸라 꿀이었어요. 꿀이었어. 그러니까 일어나는 시간 빼고 제가 잠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더라고. 몽사몽한 상태에서 일어나가지고 일을 한다는 게 난 싫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제가 그만둔 건 아니고 제가 할 일이 좀 있어서 그만을 두게 됐어요. 만약에 할 일 없다 하면 계속 했을 것 같아요. 시급이 40몇 분인데 이거 개안네요. 개안네. 일에 대해서는 이게 끝인 것 같아요. 뭐 설명할 게 없어. 어떤 일을 했고 얼마 벌었고 왜 그만뒀고 이렇게 말을 했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내가 여기 밸런스에 한 5개월 됐나? 5개월 만에 온 거거든요. 이런데 잘 안 와요. 그래서 여기서 다음 영상도 찍어야 돼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영상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